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저는 장인정입니다. 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이 올 한 해 마지막 주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 학생 친구들도 즐거운 방학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방학에 돌입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재충전 시간도 충분히 가져보시고, 학교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이용하시면서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많이 쌓이면 좋겠고, 학생 친구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연말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제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두 분 리포터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좌연국 그리고 정정우 리포터와 오늘은 한 시간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좌현국. 안녕하세요. 정정우입니다. 좌우? 좀 어색했네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요. 네, 좌우 커플. 네. 네, 내년 계획 잘하고 계세요? 네. 뭐 저는 로그인 제주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열심히 그 다이어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뚱뚱한 형국이가 아닌 통통한 형국이로 변화하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정우 씨는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 정정우 리포터로서의 더욱더 많은 분들께 좀 더 따뜻함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보고자 많이 많이 좀 애를 써보고자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내년 계획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내년 계획 모두 다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응원해보면서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두 분 중에 좌현국 리포터가 오늘도 먼저 준비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했던 그 방송 우리 종우 씨 기억나시나요? 아우, 정말 그 로그인 제주 거대한 프로젝트였잖아요. 지금도 혹시 ING라고 들었어요. 아유, 제가 정말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땠을지 오늘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1편에서도 네. 이야기 드렸지만 제 건강찾기 프로젝트는 10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5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과연 목표 몸무게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목표물 발견. 제가 운동하고 있을 때 PD님이 몰래 찾아오셨더라고요. 점검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급습하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아유, 현국 리포터님 운동하신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나 지켜보러 왔죠. 솔직히 좀 10kg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인바디 조금 있다가 체성분 검사 네. 한번 해보시죠.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빠졌어야 되는데.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저는 지금 한국건강체육진흥회 제주도협회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비만율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요. 협회에서 매칭해준 트레이너 선생님과 합을 맞춰 계속 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 트레이닝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달라졌어요, 근데. 트레이닝도 했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지 저의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벌써 아침이야? 맛있는 거 먹고 있었네. 우리 또 이게 또 뭐야? 아유, 또 우리 엄마 또 노총각이라고 또 반찬 해두고 갔네. 살짝 해두고 갔어. 어머! 어우, 새콤달콤한데. 무슨 반찬이에요? 무채를 해놓고. 이야. 시원한 보리찬 물에다가. 오닝 무채. 되게 맛있지 않아요? 밥 말아가지고 이거 싹 올려서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먹어야 돼.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난 후 창문을 열고 날씨 확인하는 것이 제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대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대요. 야, 이제
바깥 공기를 좀 쐬볼까? 저희 집까지 모셔가지고. 실제 집이에요? 네. 커튼을 좀 활짝 열고 비타민 D. 사생활이 엄청나게 공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더 볼 것 없이 바로 진동이와 출동한답니다. 유산소 타임. 오랜만입니다, 진동이. 진동아, 운동하자. 산책. 아니,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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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날은 유독 날이 안 좋더라고요. 바람이 또. 너무 우와. 추웠어요. 진동아, 추워. 유산소 고 먹어. 진동아, 세월이지만 50m 왔다. 안 돼. 빠꾸. 더 해야죠. 들어가자. 일로와. 50m 하는 운동이 어딨어요? 아, 너무 추워요. 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이 특히 중요하죠. 오늘 저만의 다이어트 식단 알려드릴게요. 오, 저거 식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자연계 먹방이 아니고요. 좌선생의 쿡방입니다. 평소에는 갈비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고기 혹시 막 이랬는데 오늘은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하니까 좀 가벼운 음식, 가벼운 음식 다이어트에 도움될 만한 좌선생의 다이어트 음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름하여 추추게 양배추와 부추 그리고 계란에 맛있는 조화를 이루는 요리인데요. 그래도 이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도 필요하고 고구마, 파김치도 빼먹으면 섭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바나나도. 뭐 누구는 뭐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굴을 먹으면 안 된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으세요. 우리 PT 선생님이 그랬어요. 몸에 따라 다 달라요. 드실 수 있을 때 드세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나나 엄청 좋아하거든. 고구마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삶아서 하나씩 소분해 둔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죠. 생각보다 고구마가 깜찍한데요. 작은 게 더 맛있죠. 이제 먹방은 그만. 기름도 본격적으로 국방을 시작해 볼까요? 양배추와 부추를 잘게 잘라 계란물에 함께 섞고 계란말이로 부쳐내면 끝. 참 쉽죠? 소금 간을 하지 않아 저염식이면서도 양배추와 부추가 들어가 식감과 맛을 더해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보세요. 와, 달걀말이가 진짜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을 사긴 했는데 너무 물린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닭가슴살을 넣고 밥 대신 두부를 넣고 고추장으로 쓱쓱쓱쓱 비벼주면 고단백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다이어트 식단 강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방이 돼버렸네. 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맞아요. 마지막 점검의 시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체성분 검사기기 위해 섰는데요. 기대가 되는데. 4번이 올라갔어요. 얼마였어요? 111kg에서 114.7kg로 6.3kg 감량했습니다. 10kg가 목표였는데 아쉽습니다.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체지방량도 5.8kg을 감량했습니다.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께 PT를 일주일에 한 번 받잖아요. 예. 그 PT 받은 후에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매일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운동을 자주 안 나왔고요. 네. 너무 벌려지지 않게. 제가 우리 운동 항상 오는 시간에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동생이에요. 운동을 보기만 해도 배움이네. 제가 이제 운동을 가끔 오잖아요. 매일 오진 못하고. 가끔 오시죠. 가끔. 형국이 형님이 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헬스장에서 지금 주 3회는 보는 것 같은데 그거를 5회로 늘리고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운동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어떨지 싶습니다. 아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운동 시간보다 인사하러 다니고 인사하러 다니고 아니 무슨 운동장에서 그것만 조금 고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 비만율 1인 거 알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비만율 1위. 운동도 시도도 안 한대요. 우리 한번 탈출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몸은 비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비만이 탈출해볼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5주 동안 그 같이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목표 달성은 실패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끝까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겨울철 실내 홈트 세 가지 함께 배워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귀나 그렇죠. 날개뼈를 피디님과 함께했습니다. 끌어당겨주고 아, 빠지지 않아요.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가슴을 들어주세요. 하나. 그다음에 엉덩이 같이 둘. 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볼만 쳐주시면 돼요. 오. 내려갈 때는 역순으로. 자, 하나. 둘. 엉덩이. 가슴. 피디님 잘하시는데. 한 번.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를 15번씩 총 3세트. 15번씩 4세트면 야 피디님들 좀 고생해 보세요. 힘들지만 피디님도 곧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피디님이 이제 팔 아파서 이제 편집 못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 잘 해주세요. 피디님 또 팔이 안 된다 이제. 키보드 못 잡아, 마우스 못 잡아. 최대한 손 바닥이 바닥에 찝어줘야지 손목에 다 부담. 아 이거 힘들어요. 유연하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10평일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잘 따라하시는데 그래도.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번. 이게 한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 저것만 해도 운동 충분히 되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집에서 TV 보시면 돼요. 오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막상 해보면 굉장히 힘든 동작이었어요. 마지막 동작은 다들 아시는 동작일 거예요. 의자 스쿼트입니다. 여기 소파에서 TV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저건 진짜 저거는 괜찮네요. 회사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무릎이 발 끝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내주려고 해야 됩니다. 약간 저항을 살짝 버티면서 앉았다가 의자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되고 내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합니다. 자세가 좋으시네요. 피디님 너무 잘해요. 더 힘들어요. 오. 막 롤케이크다. 롤케이크다. 그래도 제가 한 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10kg의 목표를 잡았는데 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저의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더욱 운동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식단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쁜 형국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운동하셔서 2024년도에는 건강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건강해질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와, 뭐 비록 최종 목표 실패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한 90% 이룬 거 아닌가요? 한 7kg 정도 그램 감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체지방량이 아까 5.8kg? 오, 그러니까요. 경이롭습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수고했어요, 진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뺄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 따뜻하다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산책을 많이 못했어요. 평소에는 우리 진동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영상 보면서 진짜 10kg 목표 달성할 수 있었는데 약간 한 포인트 아쉬웠던 게 사실 사진이 나왔잖아요. 식단 사진이. 맞습니다. 양이. 제가 이렇게 또 식단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저염식 식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염식 식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약간 헛헛하고 좀 부족한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먹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대신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보다 조금만 덜 드시면 다이어트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정보도 상당히 알찼어요. 저염식 식단 알려주는 것부터 해서 뭐 홈트 정보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도 새해에는 조금 더 건강한 식단,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연고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자,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종우를 빌려줘.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삼촌들의 이야기는요, 종우를 빌려줘 네 번째 손님입니다. 더욱더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 연말연시 더욱더 따뜻해지는 그러한 이야기. 자, 행복한 삼촌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에 폭설이 내리던 날, 눈보라를 헤치며 의뢰인을 찾아 나갔는데요. 눈보라 너무 이쁘게 내린다. 그니까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아, 오늘 이날 촬영 가신 거예요? 의뢰 상황이 안 힘들더라고요. 이날 촬영 한 것만으로도. 그니까요. 옷을 얼마나 껴 입었는지. 우리 아이들 잘 놀아줘야 될 건데. 우리 문화원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생활 상담이라든지 배움터,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우리 제주에는 이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국제가정문화원 원장 임정민입니다. 오늘 레이와 아라 집에서 우리 종우님께서 재미나고 신나게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열심히 놀아봐야지. 이야, 어떤 아이들일까? 아이들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아, 좀 긴장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cuse me.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입니다. Thank you. 그래서 Excuse me. Excuse me, Korean? 아, 초큼. 초큼. 나도 영어 초큼. 뉴욕치즈 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감사해요. 서로 그냥 의식이 흔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진짜 의뢰인은 바로 인도 출신의 다문화 가족 아버지였는데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잠시 머리를 쥐어짠 끝에 어떻게든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무시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네, 오디오가 한 10%가 okay. 비었어요. They so happy. Okay. Thank you. 좋아하시잖아요. 다 이해했어요. go to make money. Okay. Thanks. Okay, okay, okay. Okay, okay. 아쉽지만 의뢰인과의 인터뷰 실패로 더 이상의 추가 미션은 받지 못했는데요. Again. Don't worry. Thanks. 자, say bye bye. Bye bye. Make more money. Bye bye. 자, 이제 아빠 갔으니까. 오늘 하루 저의 조카가 된 레이와 아라를 소개합니다. 레이야. 네. 아라야. 네. 이제 아빠 갔어. 아빠랑은 평상시에 뭐하고 놀아? 게임해요, 같이. 가끔씩? 네. 무슨 게임해? 마리오 카트요. 마리오 카트. 네. 일단 오늘은 그런 그 전자기기 있지? 네. 일렉트로닉. 네. 그건 안 쓸 거야. 들어봐. 자, 종우 삼촌이 과연 어떤 게임을 그래서 준비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간 거. 많이 갖고 왔네. 그지? 이거 비장의 아이템. 갖고 왔어. 이것 좀 많이 갖고 왔어. 형아 되게 잘하네. 네. 아라랑 레이가 이기면은 삼촌이 맛있는 간식을 사줄게. 알았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그럼 탕으로 먹자. 오케이. 탕으로 역시 초등학생 인기 간식.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고 싶어요. 아, 먹어본 적이 없어? 네. 대결에서 이기면은 삼촌이 형을 다 쏠게. 네. 오케이? 잘할 수 있어? 네. 오케이, 화이팅. 아라도 화이팅. 이렇게 해서 탕후루를 건 아이들과의 보드게임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얘를 구해야 돼. 아, 공룡 구해야 돼? 네. 오케이. 만약에 삼촌이 이겼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제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을 드릴게요. 아,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아. 이거 조금 빼. 됐어요. 이게 바로. 이야, 애들이 참 맞지? 과감하더라고요. 저 저쪽으로 깨서 위에 있는 공룡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저는 필승을 위해 신중 모드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승부의 세계가 냉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겨야죠. 아유, 애들 너무 좋아하네. 너 아라가 훅 물었지? 아니야. 이게 은근히 승부욕이 발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 도전! 준비, 잠깐만. 시!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잠깐만. 준비,
시. 잠깐만. 준비. 이 삼촌이 조카들에게 질 수 없잖아요. 준비 시작이라고 할 뻔. 작이라고 할 뻔. 멘탈 잡아야 돼요. 내기기 때문에. 준비. 잠깐만. 이겨야 돼요. 준비 시작 할 뻔. 아, 네. 이라고. 준비 시. 아니 작하면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하면 하는 거. 너무 잘 놀아주셨네. 시. 그동안 아빠와는 다른 놀이로 분위기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시작이야. 2대0으로 이번 게임도 완패. 이제 마지막 게임을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각오와 함께 이번에 펼칠 대결은 바로 눈오리 만들기. 이거 이미 10점짜리지, 10점짜리.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아까는 2점짜리였고 지금 10점짜리야.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왜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 내가 이기는 거야. 마지막 게임은 제한 시간 1분 동안 눈오리를 많이 만드는 팀이 요새 저 많이 하잖아요. 오리 만드는 많이 하죠. 자 준비 시작. 아래요, 아래 여기, 여기, 여기. 탕후루를 먹기 위한 두 남매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빠르게 눈오리를 만들어가는 남매 팀. 진심을 다했어. 러브 스토리예요. 둘째 게임은 눈싸움으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남매가 눈싸움도 어찌나 잘하는지 지칠 줄 모르더라고요. 이제 게임이 모두 끝나고 그동안 만든 눈오리를 세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거 이제 완성작품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심판이야. 네. 알았지? 멀쩡한 것들을 카메라 감독님이 오케이 끄덕끄덕 할 거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절레절레 고개를 절 거야. 알았지? 네. 자 그럼 남매 팀 먼저 세워볼까요? 인정해야죠. 이거 인정이야? 꼬리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디가 앞이야? 여기요. 여기가 앞이야? 이거 인정해요? 이거 인정해요? 아라가 간절한 눈빛을 보냈는데요. 인정, 저렇게 이쁘게 물어보는데 저거 때문에 고개를 젓겠어요. 카메라 삼촌 마음을 녹였네요. 아무거나 들고 와도 다 오케이. 그냥 대충 눈 이렇게 모르는 거 같아. 모르는 거 같아. 아마 오케이 있을 거예요. 11개. 얘들아 이거 삼촌이 만든 거. 이제 딱 봐도 멋있지 않아? 딱 봐도 완벽하지 않아? 퍼펙트. 우리 팀 너무 완벽해요. 이거 이상 어떻게 제 것도 감독님 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아, 참. 자, 정답은 불이가 결과는 불이가 없대. 이렇게 깐깐하셨던 분인가요? 왜 감독님? 인정 못하겠는데요. 안녕. 우리 감독님은 너 인정이야? 너 인정! 너 인정! 우리 레이랑 아라 승리! 씁쓸하구만. 그러면 추우니까 빨리 가서 몸무게로 가자. 너무 이쁘다. 평소 같으면 춥다고 아이들이 집에만 있었을 텐데요. 밖에서 신나게 뛰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삼촌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약속한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치? 아 이런 거지. 그, 오늘 삼촌 온다고 해서 와 따뜻한 어묵이랑 먹을 거. 구체적으로 상상한 건 탕후루였어요. 진짜? 왜? 제 반에 저 빼고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있나 맛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못 먹어봤구나. 남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탕후루. 아라가 한 입 먹는 순간 어우 제가 다 떨렸어요. 인생의 첫 탕후루야. 빰빰빰빰. 저 표정 봐요, 표정 봐요. 인생의 첫 탕후루를 저랑 먹었어요. 와.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맛있나? 아라야, 아라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양쪽에는 어묵, 한쪽에는 탕후루. 자,
아무튼 우리 레이랑 아라 삼촌 만난 거 오래오래 기억해주고 행복해하는 맞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행복한 미션도 성공! 원장님! 네? 제가 의뢰해 주신 내용에 대한 미션을 제가 완벽하게 완벽이란 표현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정말 퍼펙트하게 진짜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잘하셨군요. 아, 오늘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네.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살짝 이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제가 이제 이 시간까지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케어해주고 이제 네. 막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아. 말씀만 들어도 상상이 가는 거 너무 행복해요. 흐뭇하고 그리고 또 워낙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또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잘하셨어요. 와 이게 종훈 씨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생애 첫 탕후루도 같이 먹고 근데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종훈 씨한테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연말 연시를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요. 아까 마침 그 탕후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께서 집안에는 이제 아이들의 건강식을 챙기기 위해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외부 음식을 잘 권하는 편은 아니었나 봐요. 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나 또 밖에 음식 먹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아까 아라가 먹자마자 지었던 표정 보셨어요? 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똘똘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럼 아빠가 인도 분이시고 엄마가 한국 분이신 거죠? 그럼요. 이제 레이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온 케이스고 동생 아라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태어나서 아라예요. 그래서 아라. 근데 이제 레이와 아라는 주변에서 너무나 이쁜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원장님께서 아이들의 그 한 명 한 명을 특성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이게 관심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원장님은요. 애월 지역을 대표하는 네. 너무나 다문화 가정의 대모. 대모란 표현이 딱 맞는 것 대모. 같아요. 네,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그들을 위해서 발품을 팔면서 마음을 베푸셨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 수 없을 정도 바빴대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면서 고마웠던 분들께 선물도 함께 또 나눠주는 시간도 보내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네. 또 국제가정문화원 원장님께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박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참 연말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종우를 빌려줘요. 우리 정종우 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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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시간은요. 제주 MBC의 라디오죠.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시사 전망대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라서요. 시사 전망대 네 분의 아주 훌륭한 패널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변덕규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제주민회청 김동현 이사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두 분 이렇게 하다가 네 분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들이시고. 네, 너무 시커멓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뭐 2023년 다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분께서 올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하나씩을 저희가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이 순으로 할까요? 현 변호사님부터 그런 걸로. 그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공소제기가 돼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서 이제 공판이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예, 예. 이제 내년 초 1월 10일이죠.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 혐의에 기소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사전 선거 운동, 또 하나는 정치자금 수수, 예. 또 하나는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경선 방해, 예. 그 혐의인데 네 가지 혐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혐의고 세 가지 예. 혐의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구형에 비추어서는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예.
일단은 있다고 적지 않다라고 예.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일 것 같습니다. 구형이 1년 6개월 나왔으니 이거 굉장히 좀 높게 나온 편인데 만약에 이제 당선 무용이 나오면 도정의 리더십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 저는 좀 우영훈 도정이 이전과 좀 다른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럼 뭐 도정이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뭘 삼고 예, 예. 뭐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1월 중순에 한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때 아마 1심 선고 나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상일 변호사님은 어떤 그 이슈를 2023년에 뽑아주셨습니까? 공인이었으니 그 실명을 거론한다면 그 강경음 전 도의원 지금은 도의원직을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예. 그분이 이제 음주운전과 성매매 의혹으로 자진 사퇴까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 외에 그 회의 중에 그 주식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측면들이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예. 일탈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예예. 취지에서 이제 이 주제를 이 올해의 사건 중에 하나로 제가 뽑게 되었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주민 소환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주민 소환제는 극약 처방이라고 봐요.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극약을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이제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예, 예. 사실 그 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그 결과와 관련돼서 예. 유권자인 또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거의 보장이 안 돼 있고 또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 역시 그 활동을 예, 어떻게 좀 촉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정비할 게 있다면 정비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하다 보면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다른 의원들까지 도매금을 넘기는 네. 그런 넘어가는 그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도민들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선출되신 분들이니까 기대에 맞는 그런 활약들 2024년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이슈 뽑아주시겠습니까? 매일마다 현안이긴 한데 예. 여전히 올해도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인 거고 예. 따라서 이제 국토부가 마련한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예.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이제 사안이 종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서 예. 제2공항 문제는 여전히 제주지역에 현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러봤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요. 지금 뭐 현안으로 뽑은 게 거의 한 10년 매년 그 이슈로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가덕도 공항은 이미 추진하는 걸로 예.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타도 면제됐고 예. 뭐 시기적으로 뭐 먼저 하든 앞서 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사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잡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 예.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반대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기본 계획 안에 좀 문제가 있으니 검증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 투표를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는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거고 정부는 예. 결국 남는 거는 예. 제도적으로 이 국책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거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예. 의지는 있는데 제주 도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갈등이 있다 보면은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은 늦춰지게 된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늦춰지는 것이 사실 뭐 법률적으로 접근하면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듯이 예. 계속 늦춰지면 이 사업 자체 는 더 이상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2공항 올해 또 총선에도 또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참 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계속 그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2023년에 이슈를 뽑고 있는데 마지막은 가장 막내이신 김동연 이사장님이 뽑은 이슈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그 올해는 4.3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초에는 뭐 그 현수막 사건 기억나시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서북청년단 뭐 개성하겠다는 단체들이 내려와서 또
난동을 피운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김재원, 태영호 전 최고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뭐 발언들. 그리고 최근에 있는 4.3 평화재단의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4.3 평화재단 조례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관련된 조례안을 제주도가 제출했고 의회에서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임명할 수 있죠. 예.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우려가 나왔던 거는 이게 뭐 지금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계속 가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 임명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 뭐랄까요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예. 그 4.3 평화재단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4.3 평화재단을 예, 이사장을 예. 임명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걸 억지로 계속 끼워 맞추고 있는 거라고 보고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특정인이 내정되어서 이사장이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평화재단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예.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례에 재단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예, 예. 그럼 아시겠지만 재단 범위라고 하는 것에 가장 구속력이 있는 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관을 바꾸자라고 협의를 하는 게 예, 시간이 예. 걸리더라도 그게 순서상 맞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 재외국민 문제도 우리 손으로 결정 못하는 것처럼 예.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뭐 조례안 다 통과가 됐고요. 결정은 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었던 것은 이번에 그 유족회와 또 이사회 간의 이견이 있었고 여기서 좀 갈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또 유족들 간에 또 갈등으로 또 번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봉합이 되겠죠. 예. 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독립성, 뭐 갈등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가 안 나오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좀 아름다운 얘기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마지막을 또 김동연 이사장께서 추천해 주신 이야기로 마무리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네 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이제 문화 코너 시간인데요. 오늘도 찾아온 도민 리포터가 특별한 만남으로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로그인 제주 도민 리포터 강현숙입니다. 어머, 반가운 얼굴이네요. 신랑이 민탁한 게 막 잘생겼어. 정말 능력자시죠 이분들 모두. 여러분 화양연화라고 아시죠?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아마 저에게 있어서 올 2023년 한 해가 제 인생의 화양연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드라마가 끝나고 제가 어느 극단에 또 단원이 돼서 입단을 하고 올 9월에는 70분짜리 2인극 사돈언니에서 전라도 시어머니 주인공 역할을 해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제 끼와 열정을 알아봐 주신 MBC 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제 정신 좀 보세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만나뵈려고 하거든요. 특별한 분이요? 특별한 분 누구요? 일단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 급해.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로 가지? 아이고 현숙이 잡시다니. 아이고 지혜 아니? 예. 아이고 이거 어떠니? 아이 나 여기서 밀키트 바람쑥에. 기. 아이고 나 지난번에 연극 보고 나서 예. 나 도민 배우 동기분이죠. 아이고 손 뵌 게. 아이고. 그나저나 잘도 반가워. 아이고 나도 너무 반가워. 리포터님.
예,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유, 헛설만 기다립석에. 나 부회장님 너무 오래간만에 봐보나. 얼마나 보고 싶으신지.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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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큰일 났죠, 이거. 우리 서방 고민 난리 났구나. 지금 작가님이 벌써 와 계셔가지고요. 아, 작가, 아, 기광? 오, 어디 계시지? 실례합니다. 아, 오늘 도민 리포터 강효숙인데요. 혹시 오늘 저랑 만나시기로 하신 분이 아니신지. 네, 제가 동화 작가 고명순입니다. 어머나. 아~ 어, 어머. 이분도 도민 배우신데. 몇 개나? 이거 언니? 언니, 네. 효숙 언니 아니? 어, 나 효숙이. 어, 나 어, 자기... 골드미스. 그래, 그래, 맞아, 골드미스. 아, 언니. 반가워, 반가워. 야, 이거 너무 반가워. 아, 그러시네요, 보니까. 동화 작가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작가님이셨군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동화책 작가가 뭔가 이어지네요. 그러게요. 아유, 걔는 어떤 난 이런 책까지 다 낸 거. 걔네의 어떤 사상분은 기대입니다. 예. 아니, 아니, 아니. 나 지금 리포터잖아, 리포터. 아, 작가님,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까지 내신 건지. 어린이집 운영하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같이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소재가 되어줘서 글을 끄적끄적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동화까지 내게 됐습니다. 아유, 너무 멋지셔요. 아유, 별 말씀입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우리 읽는 독자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용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목을 짓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는데요. 쿰쿰이 오빠라는 이야기는 리포터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모티브로 글을 쓰게 된 경우인데 이 친구가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동생의 그 정수리 냄새를 냄새로 나는 너한테 사랑을 표현을 할게 라는 걸로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 이름이 쿰쿰이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주인공이 새우예요.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데 친구들은 이제 역시나 새우깡 뭐 새우 이렇게 놀리죠. 그런데 그걸 이제 묵묵히 여동생이 받아줘요. 이야기가 더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빨리 들어가요. 정수리 냄새를 맡는다라는 건 엄청난 애정이잖아요. 와. 당연한 거죠. 그림도 참 귀엽고요. 쿰쿰이 오빠를 통해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름을 알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부모님들, 어른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함께 지내는 또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유,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얘기 같아요. 아우, 저도 네. 새우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피디님! 저 시간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책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잠시만 저 시간 좀 주세요. 시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어른들도 읽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
작가님. 저 정말 작가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작가님, 저 여기다 사인 하나 좀 해주시면 네, 안 될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마음 놀리셨나 봐요. 배우님께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제 말로 영광입니다. 저 이거 우리 집 갑으로 고대선서 놔두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예쁘다. 멋있겠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는 저도 단골이. 왕비 된 것 같아요. 우리 저거.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또 느낌이 다르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12월의 끝 무렵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소중한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따뜻한 책 한 권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그인 제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행복한 연말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노민 리포터 강효숙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안녕. 잘하셨어요. 네, 그 사과꽃 초대장 소개요. 그 장애를 다룬 쿰쿰이 오빠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 쿰쿰이 이야기 오빠를 통해서 이 다름의 시선과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작가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대할 때 옳고 틀림의 그 틀리다가 아니고 그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다름의 미학 좀 많은 분들께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동화라고 하면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도민 리포터의 그 책 읽는 모습의 반응을 보니까 아,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웃음과 감동을 또 줄 수 있구나. 그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제 2023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두 분은 올해 마지막 날 뭐 할지 계획 좀 세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31일, 네. 1월 1일 뭡니까? 해가 지고 다시 뜨는 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뜨거운 현장에서 푸른 청룡의 기운을 제가 대신 더 받아오겠습니다. 대신 많이 받아주세요. 네, 열심히 열심히. 형국 씨는요? 저도 역시 이 연말에 이게 행사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식당을 또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또 소상공인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이 또 많은데 저 역시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두 분 모두 다 내년 새로 계획하는 일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일단 2023년 동안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두 분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오래 해야 돼요. 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12월이 순우리말로 뭔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매듭달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끄트머리 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혹시 올 한 해 지내면서 좀 잊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깨끗하게 잘 마무리, 매듭 지어버리고요. 이제 그 자리에 새롭고 상쾌한 기억들 다시 새해에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